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느껴져요. 지금 요 차 딱 봐줄 때 딱 들어오는. 네. 요 차량은 투싼입니다. 투싼 가솔린 차량이고 터보 차량입니다. 요 차량 19년식이고 이제 28,000km 뛴 차량입니다. 신차고요. 요 차의 그 탄 D 타입 유속 증강 시스템 탄 D 타입 드라이빙 버전 흡기 두 개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 차이가 원래 민감하신 분들은 바로 알아요. 안 밟아도 나 차가 나가네. 그쵸. 이거 거짓말이라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여기 70km 하나 있고요. 네, 알고 있어요. 맨날 땡기는 게. 네. 저희 이제 테스트 코스 고객님들이 멀리서 오신 분들 유튜브 영상 많이 보면 야 여기가 거기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딱 한 바퀴 돌고 들어올 때쯤 되면 차가 더 또 좋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뭐 1, 2차선으로 계속 지진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내일 어디 네. 좀 고속도로 올 일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필요 이상으로도 한번 밟아보세요. 그러면 고속에서 야 이거 피니쉬 모터 김 대표가 얘기한 게 이 부분이구나 하고 놀라실 거예요. 고속 네. 7단 올라가면 네. 이렇게까지 7단 안 올라가고 네. 보통 한 5단 네. 정도 가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들 다 느끼세요. 뭐 장착하면 에어컨도 켜보세요. 사장님이 아까 미팅할 때 에어컨 켰을 때 약간 떨어지는 느낌을 다 받으셨고 원래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자동차가 그렇게 나왔고 근데 이제 그것까지 좋아지니까 많이 놀라는 거고 저희 기존 고객들도 LPG 차량이 에어컨 켜고 언덕 올라가려면 막 그냥 미친다라고 표현까지 하시는데 그런 게 다 좋아지니까 많이 놀라시는 겁니다. 많이 좋아져요. 네. 가속 올라가는 게 금방 올라 치고 올라가요. 잠깐만 밟아도 네, 계속 직진 가시면 됩니다. 네. 언덕도 한번 올라가고 저거 할 필요도 없지. 탔을 때 네. 벌써 알겠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 운전자분도 요거를 장착하고 아시기 때문에 못 느낄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신차 출고하셔가지고 그래도 한 28,000 타보면서 이 차 상태를 이제 알고 오셨으니까 바로 알죠. 언덕에서도 힘치는 게 틀려요. 다시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
힘을 다 쓰잖아요. 차는 네. 여기는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인데 지그시 한번 쭉 밟아보셔도 틀려요. 탄 레이싱 버전 하나 다는 것보다는 드라이빙 버전으로 두 개 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권해드린 거예요. 지금 안 눌러도 제가 네. 지금은 저 평균 연비 좀 떨어진 거는 우리 기술 대표가 네. 한 바퀴 돌면서 150, 160도 밟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0.01%라도 아. 부하 걸리는지 체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럴 일이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다 하고 있어요 저희가. 리셋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타보시면 알 거예요. 예. 금방 또 올라. 자, 밑에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할게요. 이따 가실 때 일로부터 가시는 게 아시죠? 상계동 넘어갈 때. 예. 예. 계속 상계동, 노원 이쪽에서 많이 오시네. 내려가는 길에서도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집니다. 예. 네. 모르시는 분들은 왜 떨어지냐고, 안 떨어지고 원래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니냐고 이러시는데 아니거든요. 원래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신차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계속 밀어주죠. 네. 계속 유지하고 가요. 그렇죠. 떨어집니다. 네. 요 밑에서 네. 유턴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이래서 악셀을 안 밟아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연비가? 아무래도 다 세이브 되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다 세이브가 됩니다. 일단 연비가 좋아지면은 네네 이 들어간 비용을 금방 뽑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네 그럼요. 손해는 안 본다는 결론이 나는 그렇게 거. 결론이 나는 건데 그래도 이런 제품들을 좀 신뢰를 빨리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기존에 30년 40년 전쯤부터 해서 자동차 매연 출력 연비에 좋아진다는 특허가 출원이 되고 판매를 했던 것들이 수천 가지가 되고 사라지고. 그 사라지는 것 때문에 한 번쯤 경험한 사람들은 그거 달아봐야 그때뿐이야 라는 인식들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경험 안 하신 분들도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안 좋은 거예요 인식이.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유튜브라는 이런 매개체가 생겨서 이렇게 장착하고 고객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올리니까 어? 정말 틀려지나? 이런 게 생기면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는 거고 그래도 이런 거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안 봐요. 새 차가 제일 좋게 나오는데 뭐하러 그런 거 다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맞아요. 예. 그러나 달고 좋아지니까 요즘에 저희 매장에 신차가 그래서 많이 와요. 뭐 진짜 그 노후 경유차 타시다가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아 신차에 다는 게 좋은 게 맞구나 하고 이제 다 오시는 거죠. 또. 속이 금방 될 거예요. 잠깐 밟아도 그냥 벌써 90이고 이 오르막에서도 한번 떼보세요. 100% 그래도 그냥 계속 쳐요. 그죠? 땡김 없이 다시 이제 밟아주시고 툭툭 떨어지면 그러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에코모드 다닐 필요 없습니다. 노멀로 해서 그냥 다니시면 돼요. 저희가 테스트 이탄 제품 출고하기 전에 나와서 테스트하고 하면서 나왔는데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아 너무 짜릿했어요. 야 이게 진짜 차가 부하가 없이 그냥 계속 쭉 밀어주는데 아우 짜릿하더라고요. 야 됐다 우리가 했던 게 고생했던 게 이제 됐다. 그러니까 짜릿하더라고요. 네, 편해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최고로 좀 중점을 두는 부분이 편안하게 즐겁게 운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나 업무적으로 중장거리 많이 드신 분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1톤 트럭, 뭐 봉고3, 포토2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는 이유가 아 운전이 즐거워지니까 일할 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이거죠. 1차선 들어가셔서 계속 직진 가시면 됩니다. 저희 매장 지나가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편해요. 그래서 유튜브 좀 많이 보고 오시면 다 알고 계시니까 오기 전에 그 김 대표가 체크하는 거 다 체크해봤다가 달고 나서 그걸 체크해봤더니 정말 틀려지니까 맞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변속이 참 빨라지네. 빨라져요. 예. 네, 변속이 빨라지네. 예. 보니까 네, 변속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신차면 신차대로 그냥 좋게 나왔을 텐데. 누가 달았다고 변속이 이렇게 빨라지네. 그렇죠. 그거에 많이 놀라시는 거예요. 변속이 엄청 빨라지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원리와 그렇게 만들어내서 차에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냥 슥 밟고 있으면은 네. 좀 이렇게 안 나간다는 느낌이 나는데 얘는 그냥 계속 가죠. 발만 얹어 놓아도 네.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발만 얹어놔도 또 올라가네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딱 추월하려고 그럴 때나 이럴 때 딱 살짝만 밟아도 가속력이 빨리 붙어버리니까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속도계 올라가는 거 보고 놀란다니까요, 저기. 잠깐만 밟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사장님이 운전하시는 거 보니까 연비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운전 스타일로 하고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 속도 냈다가 또 떼고 계속 가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보니까 네. 그래도 계속 가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 제품 제작하는 회사에서도 어제 날 새고 또 해가지고 지금 새벽까지 일해가지고 저희 제품 또 공수한 거예요. 지금 벌써 3천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할인 행사를 좀 길게 해드리고 싶어도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좀 부드러우면서 잘 나가네요. 그쵸. 그게 바로 느껴지는 거고요. 고속 한번 밟으면 많이 놀랍니다. 네,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회장 들어갈게요.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고속 주행 한번 해보시고 네. 전화 한번만 주십시오. 네, 그래서 틀려진 게 있고 연비가 틀려진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전화 주시면 이제 그게 소중한 자료가 되니까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고 하니까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좋네요. 네. 네네. 그렇죠. 항속 주행이 훨씬 더 길어져요. 그게 좋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연비는 무조건 세이브가 되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원리가 간단한 거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비 좋아진 것도 다 연락을 주시고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연비 좋아졌습니까? 할 수는 없지만 어렵죠. 고객분들이 이제 좀 그 전화 한 통 줄 때 우리는 힘이 많이 되죠. 예.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